자, 여러분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심판은 계속적으로 우리 산초가 심판을 봐주고 있고요. 자, 초구는 오수정 선수입니다. 자, 수정아 좀 치자. 제가 여러분, 수정이가 전반전을 쉬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멘탈 이 체크차 수정이한테 갔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멘탈을 많이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역시 좋아요. 제가 멘탈을 많이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수정이가 잘 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공은 원뱅크를 냅다 쉘이면 돼요. 그냥 아이 좋아 좋아 원뱅크 원뱅크 쳐라 원뱅크 쳐라 수정아 원뱅크 쳐라. 물론 쓰리뱅크 쳐도 들어가면 되지만 쓰리뱅크는 정말 절묘하게 맞으면 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제발 원 이야 그 좋다. 와 진짜 오수정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기운으로의 텔레파시로 1적구를 정통으로 밀어가지고 2적구를 맞췄어요. 정말로. 자, 최대한 짧게 쳐준 문제. 최대한 짧게 디돌. 최대한 짧게 회전 빼고. 그렇지. 굿. 요걸 보고 우리가 보통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스타트 3중 1. 좋아요. 알로바 어서와라. 반갑다. 자, 요 공은요. 아, 편파. 약간의 편파가 들어갔죠. 조아 형님. 왜? 퇴학을 당할 순 없잖아. LPBA 랭킹 6인데 약간 조금 올라오라고. 분위기 올라오라고. 아깝이. 아우 좋다. 안 덥냐고? 나는 추워. 추위를 많이 타. 아, 냉방병 걸리겠어. 여간에 있다가. 자, 요 공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은요. 역회전 반의 반팁 정도. 완전 맥시멈 당점은 아니고요. 요 정도 당점에서 약간 땅 때려가주는 느낌으로 더블 쿠션을 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같이 말이죠. 지금같이 아주 잘 쳤어요. 제가 봤을 때 임정숙 프로가 인터뷰에서 약간 물어봤는데 물어본 건 아니고 자기소개를 부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 시합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훈련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과감한 초이스. 지금 느낌 좋습니다. 각도 느낌 좋아요. 좋아. 느낌 좋아. 느낌만 좋았나? 아깝이 아깝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거 칠 때는 확실히 좀 더 씩씩하게 쳐야 돼. 씩씩하게. 흰바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현재 랭킹이 몇이냐고? 실베야. 15위. LPBA 랭킹 15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정숙 선수가 거의 그 1위였지. 1위. 거의 1위였어. 조금 이번 연도에는 성적을 조금 발휘를 하지 못했지만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당연히 폼을 위로 다시 끌어올리겠지. 약간 뭐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임정숙 선수보다는 살짝이라도 고점자이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훈련을 할 것이고 임정숙 선수 남편분께서 굉장히 당구를 잘 치시는 이종수 프로님이시죠. 선수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잘 할 겁니다. 차우람 선수? 차우람 말고 차유람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차유람 선수는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노가다 킹입니다. 경기가 조금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자탕이는 2등 안에 들 걸로는 거의 예상을 합니다만은, 자, 지금은 노란공 우측으로 옆돌려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회전은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두꺼운 두께를 쳐가지고 칠 경우에는 생각보다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공이 왜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두껍게 회전을 많이 줘야겠죠.
조금 얇은 두께가 맞았고 회전을 뺐죠. 자, 지금 이 공 매우 좋은 공입니다. 자세가 좀 안 나오더라도 노란 공 뒤돌려치기를 쳐주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요, 익스텐션을 쓰더라도요, 당점을 윗부분에 한 원팁 정도만 주고요, 부드럽게 구사하는 게 좋아요. 성공률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옆돌려치기를 잘 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미스 확률이 좀 있습니다. 좀 힘있게 찔러줘야 돼요. 아, 이렇게 찔러주면 키스 한번 놔줘라, 인간적으로. 그래,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길게 빠졌습니다. 길게 빠졌는데 키스가 한번 놔주면서 이렇게 된다면 오수정 선수가 전반전에 마이너스 점수가 되고 난 이후에 한 10분, 20분가량 쉬는 타임을 가져간 게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좋습니다. 결 좋아요. 노란 공 이적구 좀 강하게 맞았지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되는 공이죠. 회전을 많이 주시고 두툼한 두께로 매우 느린 속도로 쳐주게 되면 길게 빠지기는 좀 어렵죠. 아, 빨라요. 속도가 빨라. 한 번 더 키스 놔줘라. 한 번만 더! 아깝이. 아, 이제는 편파를 못하겠네. 빨랐죠. 예, 수구가 좀 빨랐어요. 빨랐기 때문에 키스가 난 거죠. 자, 이 공은 옆돌 대회전. 웬만하면 빠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공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빠질 일은 없겠지만. 굿! 위로 맞아주면 더 좋고. 좋습니다. 요런 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앞돌이에요. 진짜 좋은 건 앞돌입니다, 여러분. 앞돌. 뒤돌도 좋아. 하지만 뒤돌은 잘못하면 빨간 공이 아르겐 어퍼컷 키스를 낼 확률이 높아요. 앞돌. 그렇죠. 앞돌 좋습니다. 굿샷. 오, 이런 건 관록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서 공도 잘 썼죠. 잘 쓴 거예요. 흰 공 옆돌려치기. 아주 얇은 두께는 아니지만 빠른 스피드로 약간 큐를 들어 올리듯이 논트롱 스트로크로 치게 되면 딱 좋은 공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요것도 압도를 예리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땡큐 당구조아님 110개 땡큐 쌉사비오스 노가다 힘내라고 건적이 전달해 주삼. 알겠습니다. 조아영님. 오, 잘 쳤는데요? 요거 뒤돌 조금 어려웠는데 굉장히 잘 쳤어요. 임재수 선수 좋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 야, 점점 여러분 그 부수적인 이벤트 아시죠? 우리 상금 중에 더원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걸어주신 상금 내역이 하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성 선수분들 중에서 1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1등으로 남은 점수 곱하기 만 원에 대한 상금이 있습니다. 투뱅. 와, 대박. 갑자기 폭풍알수가 나오는데? 폭풍알수가 나오고 있어. 요거 옆돌이 이제 그거다. 야, 요거 치고 나면은 내가 봤다 하이런까지 먹는다. 하이런. 이거 치면 하이런 먹어. 자, 회전만 빼주면 돼. 조금 두껍게 맞아도 상관없지만 회전만 빼주면 돼. 그렇지. 조금 빠르게 힘. 좀만 더 힘. 아, 아직 기다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이고, 아깝이. 야, 하지만 여러분, 원 뱅크 샷을 성공을 하면서 1등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뒤에가 자탕이에요. 에, 뭐라고요? 더원 파트너스 그냥 나야나 아닌가요? 아까 해커님이 아닌데요. 더원 파트너스 그 회사하고 나야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이제 후반전 후반부로 갈수록 임정숙 선수 뒤에 자탕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정숙 선수가 경기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으로 자탕이 선수를 약간 디펜스 플레이로 운영을 약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자탕이가 지금처럼 또 임정 선수가 1등으로 올라왔을 때 자기만의 점수를 치고 나가면서 다시 이 1등을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짧지만 그런 포인트로
자, 하지만 노가다 킹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자, 지금은 빗겨치기죠. 빗겨치기 회전을 다 주고 얇은 두께를 치는데 너무 빠르게 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치면 좀 불리하고요. 조금 중간 속도로 치면서 맥시멈으로 쳐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렇죠. 중간 속도. 예. 이게 여러분 빠르게 되면요. 너무 얇게만 치려고 한다면 수구의 기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튕겨 나오면 미처 빨간 공이 좀 지나가지 못하고 쪼종 키스를 내는 게 있거든요. 따당! 키스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께 승부를 내야 돼요. 두께 승부.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옆돌. 오, 포쿠션으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야, 오늘 여러분 경기력이 어저께보다는 조금 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약간 좀 지루함이 좀 덜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일출일몰 시스템은 안 씁니다. 제가 쓰지 않는 시스템 중에 그 뭐 디돌, 옆돌, 볼 시스템, 디돌, 옆돌, 볼 시스템, 그리고 일출일몰 시스템은 웬만하면 저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저기 앞돌려치기를 칠 때의 볼 시스템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빗겨치기나 옆돌 앞돌 볼 시스템 아니 옆돌 뒤돌 볼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3점이고요. 노아다킹 좋습니다. 당점 조금 낮게 천천히. 22님, 천천히. 사비우스. 아, 좀 두꺼워요. 강달 두께 한 잔이요. 네, 조항영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해대표 느낌의 해설이 조금 빠졌네. 좀 더 부드럽게. 자, 이 공도 굉장히 좋은 공입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3쿠션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2쿠션의 위치를 조금 정해주고요. 그래놓고 원뱅크 걸어치기를 좀 엷은 두께로 당점을 위로 올려가... 어? 빵꾸는 아니지. 빵꾸는 초이스 미스예요. 아, 요거 빵꾸는 초이스 미스입니다. 원뱅크를 치더라도 이게 이쪽으로 자신이 없었다면 아주 세게 쳐가지고 요렇게 치는 게 더 좋거든요. 빵추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 오수정 선수가 약간 빈 쿠션에 좀 약점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기웅이 스윙 비서는 빵꾸를 엄청 잘 치는데 그거를 좀 같이 좀 훈련을 또 해봐야겠네. 당달 마이너스 15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자, 임정수 선수가 1위 타라는 아직 못했고요. 공이 좀 어려웠죠? 자, 그러면서 자탕자탕자탕이. 자, 이 공도 칠만한 공입니다. 약간 임팩트를 가야 되고요. 당점을 어디를 주고 칠까요? 이건 이쪽 방향으로 갈 경우 일적구가 이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키스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쪽으로 세워치기를 가야 되는데 요것도 만만하진 않아요. 와, 오늘 진짜 오늘 자탕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엄청 잘 칩니다. 와, 이게 빠졌어. 와,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와, 장난 아니네. 남, 궁, 철. 아이고, 철이 형님. 궁, 철이 형,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잘 치는데, 오늘 자탕이가 아주 좋은데. 임정숙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느낌이 있겠지.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예선 통과 1, 2등 안에만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긴 하지만 기왕이면 1등으로 올라가면 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짝 안도의 어떤 한 이 숨 그걸 좀 서실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노가다킹도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도 정말 좋고요. 흰 공 뒤돌려치기도 좋고요.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자, 옆돌려치기. 들어오는 자리는요. 30포인트보다 약간 높은 위치를 가도 돼요. 널널한 느낌으로. 하지만 회전은 조금 빼야겠죠. 슬쩍. 요렇게 친다면 여러분들 이 공을 꺾기 위해서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두꺼운 두께를 절대 치지 마시라는 거. 네. 방금과 같이 여러분 일적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조금 요런 직사각형 형태로 좀 짜부대어 있는 느낌이 있는 공들이 있잖아요. 공이 이쪽으로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 화면에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있는 공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넓은 공들. 이런 공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스, 오수영 선수.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에서 보셨을 때, 직사각형의 형태가 요런 식으로 있는 공들, 그죠?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은 공들, 이러면 보통 우리가 공이 밀린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공들을 우리가 뒤돌려치기를 칠 때는요. 제가 포인트를 하나 들리면, 절대 두꺼운 두께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 생각보다 넓은 두께를 치면서 임팩트를 가하시는 게 좋다는 거. 생각보다 이거 두껍게 치면 짧아져요. 포인트를 잊지 말고 또 하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빵츄레이션. 요거 치면은 모른다, 이제. 아, 좀 밀렸는데? 회전이? 오, 맞았어. 3중 2. 야,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 자,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잘해야 돼. 노란 공 뒤돌이죠. 노란 공 뒤돌. 회전은요, 제가 봤을 때, 느낌팁, 정말 반의 반팁 역회전. 두께는 절반 정도. 속도 느리게. 그렇지. 아, 좋아요. 좋습니다. 옆돌 아니지, 실비야. 요런 거 뒤돌을 가는 거야, 뒤돌을. 그리고, 편안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회전 양으로만 커버를 하는 거고, 속도를 부드럽게 가져가는 게 좋아. 임팩트를 쓰게 되면 오히려 원쿠션까지는 일반적으로 갔을지 모르겠나, 원에서 투로 들어갈 때 라운드가 생겨. 라운드가 생기면 이 공은 잘못하면 길어지는 거야. 부드럽게 여기서 직선으로 갈수 있게끔. 자, 요 공도, 아, 요 공은 초이스가 조금 그랬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땐좀 무식하게, 아주 무식하게 벽을 타고 가는, 꽝 지어봐가지고 옆 돌려치기 대회전이 좀 좋지 않았을까? 자, 좋습니다. 많이 쫓아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임정수 선수도 나름대로 찬스가 좀 왔죠. 뒤돌려치기를 짧게, 다이렉트로도 가능하고요. 내 공이 먼저 나오면서 아주 부드럽게 회전을 맥시멈을 줘서 5 쿠션도 가능하고요. 앞 돌려치기도 너무 좋고요. 자, 하지만 두 번째 코스로 가. 오! 야, 요거 진짜 아깝다. 아, 요거 아깝습니다. 요거 진짜 아깝습니다. 진짜로, 예. 예, 알겠습니다. 훈석이 형.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게, 땡큐 정훈성님 5만원 아, 요건 진짜 좀 쌉싸비오스. 안타깝다. 임정수 선수가 예비 스트로크의 준비가 조금 덜돼 있었어. 예비 스트로크가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좀 공이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른손에 힘을 좀 빼시고요. 예비 스트로크를 조금 이렇게 경쾌하게 한번 흔들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다가, 우리 쿠드롱 선수, 쿠드롱 형님의 아주 기본 베이스죠. 팔을 좀 풀어준다는 거. 이렇게 한번 흔들다가, 그래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여기서 슥 나가는 게 좋은데, 너무 멈춰 있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나가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비틀기에 대한 게 영향을 좀 받죠. 아, 이거 오수영 선수가 요거 빵꾸가 있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키스가 두껍게 이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두껍게 빼야 되나? 두껍게 빼야 되나? 얇게 빼야 되나? 뭐야, 이거 노란 공을 치는 거야? 뭐야, 이거? 뭐를 치는 거야? 아, 더블 쿠션이지? 아, 들어갔습니까? 아, 들어갔습니까? 산초 심판님, 어허, 제가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화면이 좁아가지고 2크로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산 심판께서 정확하게 3쿠션 들어갔다고 제스처를 해줘. 오! 그리고 뒤돌이 아니고 갑자기 또 빵꾸로 간다고? 갈길 급하다 이거죠? 이번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뱅크샷만 5개 친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빵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빵츄레이션 나쁘지 않아요. 물론 빨간 거 뒤돌 얇게도 너무 용태님 좋아요. 5,900원 쌉싸비오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당달 아저씨 한잔 드세요. 너무 좋아요. 어디 갔어? 누가 당달 아저씨가 그랬어? 너 진짜, 너 용세, 용세 애호박. 너 다음에 한번더 해. 어? 그래. 야, 원래는 그냥 깔끔하게 물러설라 그랬는데. 갑자기 당달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벌써 아저씨 나이를 이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됐나? 아직까지는 아니야. 젊은 오빠야, 젊은 오빠. 너 다음에 한번 더 해. 야, 요 키스. 도킹. 어머, 씨. 어이구. 도킹했다고 했다니. 도킹했다고 했더니 진짜 맞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야, 이 박빙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박빙이에요, 박빙. 야, 그리고 찬스가 왔어. 찬스가 왔어, 찬스가 왔어. 오, 좋아. 옆돌. 옆돌, 옆돌. 용세야, 음료수 잘 먹을게. 우리 김세현 선수, 파이팅! 우승! 좋습니다. 임정수 선수, 오늘 좋네요. 자, 아주 좋습니다. 지금, 노가다 킹도 굉장히 잘 쳤어요. 못친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스뱅 공략을 가야죠. 스뱅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맥시멈 치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가능하지만, 이쪽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우리 김세현 선수, 우리 용세한테는 못 알려줬지만은, 이 오수성 선수하고 땡큐 임정수 당구주아님 선수한테, 1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자탕이 잘 치라고 번쩍이 전달해 주삼. 알겠습니다. 좋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회전이 좀 많죠? 회전이 좀 많아, 아깝습니다. 오, 근데 지금 뭐 쓰리뱅크 안 치고 옆 돌려치기 친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운영적인 것도 좀 없지 않아 들어간 것 같고요. 용세님 5,900원 쌉싸비오스 다음은 엎지롱 전승 유지할 거예요. 키키키키키. 아, 미치겠다. 내가 여성 선수한테 진 사람이 여성 선수에게 진 사람이 딱 3명 있습니다. 3명. 이때까지. 전체를 통합으로 진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피아비 선수. 아, 피아비 선수 이전에 있어. 처음에 쪼갱. 쪼갱한테 실제 시합에서 개발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비 선수. 그리고 한 명이 늘었습니다. 에, 용세라고요. 용세라고 한명 늘었어요. 제가 여성 선수한테 원래 잘안 져주는데. 어저께 져가지고 오늘날 이벤트 경기 못 하잖아. 졌으면 안 됐는데.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임정수 선수하고 그 오수정 선수에게 쓰리뱅크를 치거나 뒤돌려치기 포쿠션을 쳤을 경우 이 생각보다 미끄럽다고 판단이 되는 이 테이블에서 원, 투, 쓰리를 맞고 이 쓰리 쿠션에서 공이 이쪽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생각보다 이 공이 접혀서 좀 짧아진다는 거를 경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할때 제가 조금 언지를 조금 드렸거든요. 조금 이렇게 힌트를 좀 줬어요. 잘 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임정숙 선수가 경기 전반전 중에 쓰리뱅크를 두 개나 성공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야, 알려주길 잘했다. 알려주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쓰리뱅크도 좀 쳐봤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오성 선수, 이 정도면은 디펜스가 된공 치고는 정말 나쁘지 않은 공이죠. 원칙적으로 이 공은요,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가야 돼요. 앞돌려치기. 양방으로. 그렇지. 왼손으로. 그거예요, 그거. 안 맞을 확률이 조금 어려워,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공이야. 그렇지. 힘만 있으면 된다, 이제. 힘만 있으면 돼. 진짜 조금만 굴러줘봐라. 자, 슬로우. 자, 위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각도가 없다고? 야, 이게 각도가 없다고? 아깝네. 오, 씨. 아무튼 잘 치고 있습니다. 오정 선수 엄청 잘 치고 있어요. 자, 요 공도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 공이지만, 실제로는요, 노란 공으로 흰 공을 정두께로 밀어가지고, 흰공 키스는 충분히 빠져줄 수 있습니다. 좀 강하게 쳐주면.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승부사네. 와, 승부사입니다. 야, 지금 진짜 나이스예요. 야, 저도 이 빵꾸는 다이렉트로 치기 좀 겁나는 공인데, 정두께로 밀어가지고 옆돌이 있었거든요. 빵꾸를 기가 막히게 쳤네. 나이스, 나이스. 자, 빨간 공 되돌리기겠죠? 그러니까, 점당 10,000원 상금이 처음으로 나와주나요? 처음으로 나오나요?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탕이한테 좋은 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이 왔어요. 자, 흰 공, 흰 공이죠. 노란 공 비껴치기. 맥시멈 각도에 맞아 있어요. 예. 맥시멈 각도에 맞아 있습니다. 얇은 두께, 두꺼운 두께 다 됩니다. 빨간 공을 친다고? 빨간 공은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 있겠네. 키스가 만약에 일로 빠진다면 두꺼웠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증거고. 여기서 큐미스를 하나? 자탕아, 여기서 큐미스가 나오나? 야, 이거 좀 안타까운데? 자탕스? 자, 이 공은 말이죠. 이 공은 뭐 여러 가지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조금 끌어치기 능력이나 임팩트가 조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흰 공을 끌어서 뒤돌려치기를 치셔도 되고요. 자, 빨간 공 앞돌려치기 짧게도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 걸어치기도 있습니다. 걸어치기도 있기 때문에. 자, 앞돌 짧게. 굿샷.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칩니다. 좋고요. 자, 그러면서 선물. 완전히 선물이 왔죠. 이거는 뭐 산타크로스가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40포인트. 그냥 코너 치면 되네요. 다만 너무 찝어서는 말고 요 정도. 너무 찝었어. 너무 찝어서는 말고. 그래도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들어가는구나. 뒤로 맞아서. 5,900원 삽사비오스. 두께 아저씨도 한 잔 주세요. 땡큐 땡큐. 땡큐 김세현 선수. 우리 에오박 용세 선수. 그러면 됐어. 두께도 아저씨라고 불렀으면 됐어. 난 설마 또 두께는 또 두께 오빠라고 부를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뭐 같은 아저씨면 됐지 뭘. 그래. 두 아저씨도 한잔하게. 두 아저씨 한잔하게. 오우 아까비. 아이, 철이 형은 어떻게 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 그냥 저기 그 당구장에 있는 음료수 꺼내 드세요 형님.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기 꺼내 드시고 외상 달아놓으세요. 네. 제가 나중에 가서 결제할게요. 채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커도 아저씨죠? 설마 해커 아저씨 아닌 거 아니지? 아닌데 어저께 분명히 저기 경기 중에는 분명히 저기 김세현 선수가 분명히 경기 중에 그리고 경기 전에는 분명히 오빠라고 했거든. 분명히 오빠라고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아저씨로 바뀌었단 말이야. 어허 참나. 아이고 우리 또 김보미 선수도 또 왔네. 김보미 선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 나 또 우리 또 김보미 선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보미 선수 머니파이터야 좀 알려줘라. 머니파이터 좀 알려줘. 요 쓰리백 한번 들어가라. 아까비 잘 찾는데. 그게 후원하는 기능이 있거든. 후원하는 기능 채팅창 왼쪽에 보면은 슈퍼챗이 있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 거를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결제하는 창으로 들어가게 돼. 결제 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렇지, 달러 표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 그래, 김보미 선수. 아이고. 김보미 선수 또 언제야? 김보미 선수는 다음 주 목요일이네. 좋네. 이제 우리 여성 선수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아. 좋아. 아, 김보미 선수만 보면, 김보미 선수 아빠가 저한테 40-1로 이긴 경기가 기억이 나시죠? 아, 그렇구나. 제가 원래 여성 선수분들한테 좀 약하거든요. 근데 병호 형님이 저를 뚜까 패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김보미 선수를 뚜까 패어요. 예. 죄송합니다. 보미 한 번 더 하자. 아, 이벤트 경기로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미리 좀 섭외를 해놔야겠다. 김보미 선수랑. 자, 뒤돌입니다. 회전 좀 빼고 열분 두께. 좋아요. 굿. 좋구요. 자, 아직 여기 노가다 킹도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지금 4명 다 박빙이야. 이 정도면 아주 경기력이 아주 좋아. 진짜 좋다고? 뽀미
좋다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래 그래. 아 대신 조건이 있다 뽀미야. 이벤트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되게 이게 나를 보면서 갑자기 뭐 윙크를 날린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우 이 공이 빠졌어. 아깝이 아깝이. 자 오수영 선수입니다. 오수영 선수 끝난 게 아니야. 450개 삽사비오스. 강수야. 강다령 한잔 하시고 선수들 힘내라고 한 잔씩 부탁해요. 그래 그래 그래. 땡큐 땡큐. 강수야 땡큐. 전달해 줄게. 두부장 음료수 좀 전달 좀 해주게. 자 옆돌입니다. 완전 찬스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적구를 어우 조금 일적구 셉니다. 하지만 2적구 좀 잘 맞아주라. 그렇지 잘 맞았어. 좋았어. 조금 셌어요. 1적구가. 제 느낌상으로 좀 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쪽으로 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아까랑 똑같은 공이에요. 실베가 물어봤던 공이죠. 아 옆돌 포쿠션도 있어. 근데 옆돌 포쿠션은 가지 말자. 김보미님 5,900원 쌉싸비오스. 용세님 5,900원 쌉싸비오스. 야 아저씨도 한 잔 주세요. 야 우리 용세가 또 방송을 안 해. 좋네 용세야 땡큐. 아이 좋아. 그리고 봄이 봄이 누구 주라고? 정숙 언니 한 잔 주라고? 오케이 알겠다 땡큐 땡큐. 야 오케이 두께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 채팅을 좀 그 용세야 좀 알려줘. 좀 알려줘 알려줘. 아이 참나. 응? 좋네 우리 여성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유튜브에서 딱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좋네. 10개 삽사비오스. 좋아. 강다룡아 안녕하세요. 그래 앙지야 어서와라 반갑다. 그래 그래 그래. 오 방금 공 여러분 좀 길었나요? 길었는데 쪽나서 맞았나요? 김보미 선수가 응원해줘가지고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길었어 약간. 약간 길은 느낌이 있어. 자 이럴 때 과감하게 투뱅크 가야죠. 임정숙씨? 투뱅크 한번 가야죠.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그 임정숙 선수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미씨 야 이거 투뱅크 들어가면 여러분 제 봤을 땐 거의 약했다. 김보미님 5,900원 쌉싸비오스. 약했어요. 강달 삼촌도 한잔해온 맛있는 음식. 아 나 진짜 씨 미치겠네. 아 나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삼촌 소리 들어도 아저씨 소리 들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36 오케이 오케이 36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아저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삼촌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치? 예. 먹어야지. 김보미 선수가 줬는데 용세 선수가 줬는데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예. 빨대가 없네. 여기 있다. 우리 김보미 선수가 준 음료수와 용세 선수, 김세현 선수가 준 음료수를 딱 귀를 담아가지고 어우 좋구만. 좋구만.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 선수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요번에는 여러분 인터뷰에서 재밌는 경기 그 재밌는 질문을 던지진 않았어요. 재밌는 질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그 여성 선수분들이 저희 방송에 오면은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BJ 3명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느냐라고 할 때 김세현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 김세현 선수는 아니었나? 김보미 선수도 그렇고 당당하게 당저씨 당달 아저씨를 지목을 했습니다. 좋아요. 어이구 삐아비도 왔네. 삐아비 삐아비 선수도 왔어요. 보미야 너의 마음은 변한 건 아니지? 내 머리가 이렇게 됐더라도 너의 마음이 변치 말기를 바란다.
진짜라니까. 진짜야. 김보민 선수가 1등으로 지목했단 말이야. 아우, 아깝이. 크으, 아깝이, 아깝이. 야, 요거 맞았으면 몰랐을 텐데. 아깝이다. 땡큐 당구조아님 별풍선 2640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선수분들 24분 번쩍이 하나씩 예약합니다. 와우, 좋아요 형님. 와, 이거는 여러분들 경기 중인데 어쩔 수 없이 부금을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형님께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여성 선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막 채팅도 하고 분이 이제 오셨는지 2640개 별풍선을 쏘셨어요. 자, 그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예약으로 주는 건 없고요, 꿀꺽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형님, 꿀꺽 바리우스. 오, 빵추, 빵추레이션. 머리 있으셨을 때는 더 잘생겼다. 아,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다. 야, 우리 뽀미 선수 또, 아, 또 사람을 또 설레게 만드네. 또,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 13분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여기가 일단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선수분들이 이쪽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어, 좋아. 어, 좋지. 어, 좋지. 나는 머리 왜 없어졌냐고? 아, 이번 대회에 그 이번 대회를 후원을 해주신 우리 그 나야라 씨라고 있어요. 나야라 씨. 이번 대회의 메인 스폰서. 메인 스폰서 우리 나야라 씨라고 있는데 그 나야나 씨한테 감겨가지고 삭발빵 감겨가지고 머리를 반납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반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굿샷! 이거 들어갔습니다. 예, 원뱅크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요런 건 좀 봐줘야지.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 예.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투쿠션 아닙니다. 쓰리쿠션입니다. 예,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도 쓰리쿠션이고요. 그리고 예, 떼고수 해대표가 지금 공방에서 모니터링을 눈으로 이따말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쓰리쿠션이죠. 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지, 이적구 나가는 모양이 쓰리쿠션이죠. 자, 여기서 한번 조금만 튕겨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오수정 선수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임정숙 선수는 여기서 쐐기포를 박아야겠죠? 어떤 쐐기포? 이쪽으로 스뱅. 아, 원뱅. 원뱅도 괜찮아. 그렇지, 좀 강하게 쳐주면 좋아. 오히려 좀 세게, 좀 세게. 아, 부드럽게. 아우, 미안. 어, 너무 쏘리. 굿잡. 야, 잘 쳤습니다. 오, 임정수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요거는 그냥 입맛대로 치면 되죠. 가장 무난한 게 어디죠? 이쪽이에요. 그렇죠. 회전 많이 줘야 돼. 생각보다 많이 줘요. 회전이 조금 부족해요. 회전은 약간 부족해. 조금 더 많이. 그렇지. 스피드를 주면서 경쾌하게. 좋습니다. 굿샷이고요. 좋습니다. 김진주님도 어서 오시고, 우리 김진주님도 여성 그 선수분이신 것 같네. 자, 다시 한번 디돌을 끌어주는 게 좋죠. 디돌, 디돌을 끌어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가마치게끔 끌려도 관계 없습니다. 가마치게끔 끌려도 관계 없는데 당점을 요 정도만 주면 좋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임팩트 있게. 네. 빠지더라도 짧게. 길게는 오, 빗겨로. 야, 빗겨는. 어, 물론 잘친 공이지만 조금 예리했어. 조금 예리해, 예리해. 자,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선수분들 저기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예? 연습 많이 하시고 정말 그 물론 남성 선수분들이 입상을 한다고 해서 전혀 뭐 눈치가 없거나 흉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이 대회는 정말 여성 선수분들이 그 입상을 조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만들어 놓은 정말 이벤트 대회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챙겨갈 수 있는 상금을 그냥 싹 다 그냥 다 담아가시는 게 좋아요. 정말로. 예. 아시겠죠? 우리 선수분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대회 많이 많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대회도 좀 많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회에다가 다음번에 대회는 조금 더 상금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자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도 조금 어려운 공이에요. 정말 어려운 공 중에 하나예요. 그래 리버스 공격을 가는 거냐 겨냥이 도대체 어디로 돼 있는 거야? 일로 가는 거니 혹시? 글로 가는 거니? 글로 가는 느낌이 있었어.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이 하나 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노란 공입니다. 임정 선수가 후반부에 공이 조금 무난하게 잘 쓰네요. 자 지금은 흰 공 옆돌려치기보다는요 당연히 빨간 공 뒤돌을 가야죠. 당연히 빨간 공 뒤돌을 갑니다. 이 공은 정말 얇은 두께 아니면은 뭐 정말 강한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공이 짧게 길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하면 라인이 맞아 있는 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잘못 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빠져요. 오히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지 이 공이 길게 빠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깝습니다. 지금은. 예, 요 공을 치고 났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등 확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아까워요. 왜 빨간 공 뒤돌이냐고요? 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결이 그렇게 맞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김준윤님 이 공을 어떤 두께를 친다 하더라도 이 공은 이런데 맞을 수밖에 없고요. 회전의 변화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공이 올 수 없는 이 공의 느낌이 있어요.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요 공 옆돌려치기를 치게 되면 여기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회전량의 변화에 따라서 공의 라인도 다를 수 있지만 이 공은 회전량의 변화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쳐요. 그치 머니파이터 이 공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방금 옆 뒤돌려치기를 미스하고 쓰리뱅크가 섰는데 자탕이가 그걸 또 성공을 하고 자 지금도 빵초 가나요? 빵꾸는 어려운데 아 복합횡단이죠. 복합횡단 아깝습니다. 굉장히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우리가 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공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흰 공 비껴치기도 가능하고요. 키스만 조금 얇은 두께로 처리해 준다면 빨간 공 옆돌도 가능하지만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회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일접구를 조금 얇은 두께를 칠 수 있다면 비껴치기가 더 날 수도 있어요. 핸디 28점이 3뱅크 한 방에 어떻게 7점이 오르냐요? 아하 어떻게 오르는 거냐면요 3뱅크를 치게 되면 파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파울이 있었잖아요 파울 예 파울 점수가 여러분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일명 우리가 먹이라고 그러죠 먹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정승 선수한테 2점, 그리고 오수정 선수한테 2점, 그리고 노가다킹한테 1점, 플러스 5점에 먹 플러스 2점 하면 7점이죠.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3뱅크 성공. 요것도 수정아.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런데 속지 않고 알려준 대로 참 잘 쳤다. 굿샷. 자, 여기서 앞돌려치기 짧게 한번 가주면 좋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조금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럴 거면 엄청 빠르게 쳐가지고 요쯤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번 더 보면 좋아요. 오! 다이렉트로 굿샷. 이거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차타이가 지금 64고 오정 선수 62가 됐어. 1점 더 치면 역전이야.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자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직사각형이 여기가 넓으면 이 뒤돌려치기를 칠 때
생각보다 엷은 두께를 치시라고. 생각보다 지금처럼 엷은 두께를 치시는 겁니다. 방금 보셨나요? 굉장히 오수영 선수가 가볍게 쳐버렸죠.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꺾으려고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 않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켄케마 이거 1등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등 하면은 거의 뭐 역대급이야. 오 재밌네. 자 지금도 욕심을 내. 아니 물론 이건 조금 어려워. 아리까리하기 약간 어려운데 다이렉트로 굿샷. 와 그 실력이 있는 선수라니까. 실력이 있는 선수야. 자 그리고 주특기가 또 뭐냐? 빠따 아닙니까? 빠따. 예? 야, 뒤돌려치기 짧게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어요. 키스 빠지고요. 어, 당점 너무 이렇게 낚여줄 필요 없는데. 낚여줄 필요 없는데. 위로 줘도 되는데. 키스 나지 봐봐. 와, 이거 야, 노란 거. 정통 키스! 하하. 정통 키스까지는 괜찮았는데. 야, 요거 조금 아깝다. 요거. 아까워요. 자 그리고 임정수 선수한테 또 공이 잘 왔어요. 자 이거 지금 뭘 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투뱅크 치면 안됩니다. 이거 투뱅크 치면 안되는데요. 빨간 공을 두껍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옆도를 가야죠. 아 되돌려치기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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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운이 있다니. 뭐 운도 경기의 일부 아닙니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경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잉? 네 엘란비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블레이를 쳐서 나올 수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지막에 팔로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팔로우가 많이 들어가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오 이것도 잘 쳤어. 회전. 야 굿샷. 장난 아니네. 팔로우가 많이 들어가서 1, 2, 3 맞고 제각으로 오다가 한 번 더 누운 거죠. 그죠? 그냥 간결하게 회전만 주고 탁 쳤으면 되는데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경기가. 자 3단 바리우스 역회전 느낌팁 얇은 두께 경쾌한 빠르기로 던져주면 돼요. 자 잘 친 것 같은 느낌? 너무 꺾어준 느낌. 너무 꺾어준 느낌. 자 자탕이도 이제 쫓아가야겠죠? 여성 선수분들이 또 저기 응원을 조금 많이 드렸더니 자탕이가 또 후반에 쳐졌습니다. 자탕이가 59점밖에 없는 게 어색할 정도로 여성 선수분들이 후반전에 장난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오 그런 상황인가 두께야? 어? 그런 상황인가? 뭐 자 옆돌 자 좋아요. 좋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잘 쳤다 지금. 자 요거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되돌려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기울기에서는 불가능해요. 수구가 오히려 여기 있었다면 이 공을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으로 되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데 요 되돌려치기는 불리하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이게 좀 어려워요. 아 조금 어렵습니다. 예. 조금 어려워요 이 공은. 역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요. 리버스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리버스를 탕 튕겼다가 일로 튕겼다가 여기서 재회전이 먹고 리버스를 이용한 3단 리버스 회전을 이용한 3단 그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 1분 30초입니다. 야 1분 30초 이번 큐가 여러분 막큐입니다. 이번 큐가 마큐예요. 장난 아닙니다. 자 오수정 선수 일단 마큐 스타트 좋고요. 원뱅크 걸어치워도 좋아요. 재밌다 재밌어. 뒤돌이 오히려 어려워요 이거. 차라리 앞돌을 가야 돼요. 진짜 이거 뒤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뒤돌은 절대 안 돼. 비켜치기는요? 비켜치기 좋죠. 괜찮아. 야 뒤돌을 가네. 간다. 뒤돌 좀 위험하죠. 뒤돌 위험하죠. 패스도 보이지. 근데 겨냥이 좋. 빵꾸. 빵꾸 뭐야 이거 맞는겨? 와. 빵꾸를 칠 거였으면 차라리 노란 공 원뱅크를 거는 게 낫죠. 노란 공 걸어치기가 낫죠. 빵추레이션을 쳤을 거였으면. 자 일단 두 분 다 제가 봤을 땐 요건 좀 공이 어렵죠?
그죠? 대표님? 어렵죠. 어렵죠? 거의 확정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 근데. 1등, 1등으로 뭐 하냐 못하냐 그거. 그렇죠. 걸리지. 리버스가, 리버스 공이 있긴 리버스 있습니다. 있죠, 있죠. 조금 어려운 공이지만. 어? 운영으로 갑니다. 운영. 운영이 잘못됐어. 야, 여기서 수비가, 수비를 해줬으면. 운영으로 갔어. 지금 이거를 압돌로 간 거야. 야. 압돌로 갔는데. 그, 아, 아 여기서 자창이가 못 치는 게 옆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니까 수비를 여기서. 근데 그, 수비를 해줄 일은 없지. 예, 해줄 일은 없지, 없는데. 없지. 야. 근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야, 여기서 옆돌을. 야, 노란 공은 안 친다, 진짜. 여, 노란 공은 안 친다, 아니, 진짜. 뭐, 안 맞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야! 야, 이 저기 몇 단 꽂으니까 저기 끌리지 저렇게. 아, 이거 뭡니까? 오수성 선수 쓰러져 버리고요. 네, 오수성 선수 웃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자탕이 팬 됐습니다. 예. 야, 자탕이 자탕이 팬 됐습니다. 바로 가 가지고 악수해 줍니다. 예. 창피해 가지고. 야, 아, 자, 여러분, 다시 한 다시 보기 한번 가야 돼요, 이거. 자탕의 마음을 아, 알 수가 없네요. 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 근데 아, 자탕아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거 노란 거 가야지. 이거 가야 돼요. 무조건 이거 가야 되는 건데 얘가 이게 자신이 없어. 옆돌을 진짜 약하다고 했잖아요. 왼손잡이로 안 간 건가? 전혀 관계 없잖아. 전혀 관계 없죠. 어. 야, 치고 나서 바로 어 쌩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뭔가 봐준 건지 안 봐준 건지 모르 전혀 모르겠는 느낌이에요. 아, 머리 그쩍그쩍하죠. 아, 근데 저게 진짜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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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탕아. 아. 자탕아. 잘했다. 그래. 야. 고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선수분 두 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오수정 선수, 임정숙 선생이 1등. 선수가 1등, 어. 2등.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